네, 배드엔딩이었네요. 한번 그러면 칼을 들고 다시 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칼부터 가지러 가죠. 해피엔딩이 분명히 하나쯤 있을 거야. 시카를 얻었다. 아빠한테 가죠. 아빠가 큰 방에. 여기 있다. 죽여버릴까? 네. 6월 24일. 클로프님 어서 오세요. 세모바라기님 어서 오세요. 마코토는 죽지 않았다. 여기까진 똑같죠? 산 것이다. 내가 마코토 아빠를 죽였으니까. 매일 눈물로 보였던 마코토였지만 그로부터 꽤 시간이 지나고 클로버는 귀여우시네요. 마코토는 조금씩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다. 내 이름이 방송에 탔어. 여기서 이제 다른 걸 선택해보죠. 그로부터 얼마나 지난 걸까? 모두에게 걱정을 끼쳤네. 그래. 어서 목을 꺾으렴.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예쁜 얼굴인데 아까 그 이미지는 정말 와. 어라? 나 말이야. 그로부터 계속 생각했어. 네, 똑같죠? 그런 거지? 저기 너잖아. 우리 아빠를 죽인 거. 이거 다시 봐도 섬뜩하네요. 그날 우리 집에 왔었지? 어째서 이런 짓을 한 거야? 마코토를 도와주고 싶었어. 그날 죽었어야 할나 대신 아빠가 죽은 거? 그런 거 인정할 수 없어. 아빠는 아무것도 나쁘지 않는데? 이런 짓에서 뭐가 된다는 거야?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어. 똑같네요? 내가 어떤 기분으로 어떤 날들을 보내는지 알고 있어? 난 아빠의 전부였어. 또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빠는 내 전부셨고, 우리들은 서로를 구하고 있었다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 똑같네요. 리스님, 별풍선 5개 고마워요. 그렇다면 그날 죽은 건 아빠? 그리고 오늘 죽을 사람은 바로 나야. 자살했네요, 결국. 네, 똑같으니까 이제 빨리 해서 다른 걸 해볼게요. 이 와중에 세심하게 얘기하고 있는 분들. 저런. 시카를 들고 다른 데로 가져가 봐야 되나? 저 여자아이를 죽여야 되나? 시칼, 써는 맛이 좋다. 써는 맛이 좋다니. 마코토가 자고 있다. 좀더 가까이서 자는 얼굴을 볼까? 네. 자고 있네요. 어? 마타로. 또 구해라 와준 거구나. 기쁘네. 나 마타로군을
어? 아름다운 그녀의 심장에 시카를 찔러져 있었다. 내가 한 것이다. 마코토가 죽는 것이 변하지 않는 운명이라면, 잔혹한 운명조차 비틀어놓을 수 없다면, 적어도 이 손으로, 내 손으로 마코토를 편안히 해주자. 우리 시청자분들 멘붕. 주인공. 이걸로 된 거야. 고마워. 분명 이게 내가 맞이할 운명이었으니까. 누군가 내 머리를 강하게 때렸다. 나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헐! 후후! 마타로군! 어째서일까? 어째서 이렇게 된 거지? 마코트는 내 것이야. 내 허락 없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마코트는 살아야 되는걸? 마코토가 살아있는 미래만이 나는 믿을 수 있어. 만일 마코토의 아빠나 너 아니면 내가 희생된다 해도 벌써 한 번이야. 이 결말이라면 끝나지 않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기다려, 마코토. 내가 바꿔보이겠어. 마코토의 운명 말이지. 다음 메비우스에선 너를 제일 처음으로 죽여줄게. 메비우스 씨, 부탁합니다. 메비우스 씨, 부탁합니다. 메비우스 씨, 부탁합니다. 배드 엔딩 바이 포기한 벌. 희망? 그건 이미 먹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적우적.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먹었다고요. 앨리스님. 저런저런. 얀데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시카를 가져가면 안 되나? 그럼 뭘 가져가야 되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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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엔딩을 제일 처음에 봤던 게 여기 들어오자마자 그냥 밖으로 나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둘 다 죽... 아, 주, 그... 마코토만 죽었죠? 뭘 해야 되지? 시카를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것만... 시카를 무조건 가져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되지? 아무것도 없다. 뭔가 분명히 또 하나 되는 게 있을 텐데. 다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냥 아빠가 쪽지로 오늘은 늦게 들어올 테니 먼저 자고 있으렴? 하고 아빠가 라고 써있어요.
밸브를 열어놔야 되나? 카레가 들어있다. 다 조사한 것 같네요. 다른 데 가볼게요. 이거 읽으면 나오죠? 쓰레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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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가. 책꽂이. 수면제가 있다. 수면제 쓰면 안 되죠? 장식되어 있다. 정장이 걸려 있다. 달력이 있다. 아저씨 냄새 나는 이불이다. 냄새 맡으면 기절하겠지? 여기도 다 조사해봐야겠죠?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주겠어.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다 으으소에서 찾은 물건이다네요. 위에 하나 조사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없고. 여기도 없고. 집회는 절대 할수 없죠. 아니요. 다 조사했죠? 다 조사했죠, 지금. 아, 비코토방 안 했어요? 비코토방. 밸브 열면은 열지 않는 게 좋겠지라고 해요. 선임장 군. 아무것도 없고, 노트가 있다. 아니요. 자고 있다. 냄새를 맡아볼까? 아니요. 거울에 셀수 없는 만큼의 팔에 새겨져 있다. TV가 있고, 선반이 있고, 식물이 있고, 고양이 그림이 저였다. 일기가 있다. 일기도 안 읽어야 되죠? 이렇게 하고 그냥 나가볼게요. 이게 처음 들어오자마자 나갔을 때랑 다 조사한 다음에 나가는 거랑 틀리는지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해보는 거예요. 어이쿠. 아니네요. 아니었습니다. 시칼 든 다음에 이상한 일기 한번 읽어보죠. 시칼밖에 방법이 없다. 일단 칼부터. 열어. 위험하니 그만두자. 불가능하군. 장미칼을 획득했다. 써는 맛이 좋다는 장미칼. 칼 들고 나가면 틀리려나? 칼 들고 한번 나가볼게요. 칼을 들고 나가봅시다. 과연 엔딩이 틀릴 것인가? 나가지 마요. 아, 팔랑팔랑. 귀가 팔랑팔랑해진다. 나가볼래요. 똑같으면 다시 하면 되지. 우리에겐 F12가 있으니. 나는 집 밖으로 나갔다. 나는 깨달은 것이다.
오늘 마코토가 죽을 운명이라면 그 대신에 누군가 다 죽으면 돼. 그렇게 하면 세계의 균형을 잡고 마코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어. 간단한 것이지. 한 명이 사라져야 된다면. 그렇다면, 그래. 적임자인 내가 사라지면 이 악몽은 끝난다. 마코토도 죽지 않는다. 마코토의 아빠도 죽지 않는다. 미키오도 죽지 않는다. 나만이 마코토도 미키오도 모르는 사이에 끝낼 수 있다.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해도, 혹시 올바른 해답이 아니더라도, 답을 맞추는 건 언젠간 누군가 해줄 테니까. 나는 손에 쥔 시카를 바라보았다. 그대로. 푸직. 으. 나도 너도 분명 마찬가지야. 오늘은 끝나고 너에게 드디어 내일이 올 거야. 운명의 고리에서 해방된 너의 내일이. 이제 너의 인생은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아. 너는 살아가야 돼. 트루 엔딩 극우. 네, 결국은 자신을 찔러서 아이를 살렸네요. 이 모든 게 미키오가 꾸민 일 같이 느껴지는 건 뭐지? 결국 다살 수는 없는 건가? 마코토 메비우스. 이렇게 끝나네요. 꿈도 희망도 제가 다 먹어버린 게임이네요. 네, 그렇네요. 이 여자애가 문제였어, 이 여자애가. 왜죄 없는 애를 끌고 가가지고. 애 있어요. 있는데, 대신에, 얘도 죽어요, 주인공도. 제 기억으론 그래요. 아까 봤던 게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최악이었죠. 제일 처음에 그냥 막았을 때. 빨간 망토도 되게 심해요. 제가 엔딩을 하나 못 봤는데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마타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실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채. 우리들에겐 선생님들에게 전해들은 그 말뿐이었다. 정확히 그 뜻이 뭐예요? 나는 딱히 옆자리에 그부가 한명 사라진 거라고, 없어진 거라고, 와타로가 없어졌다고, 아무 감도 관계 없어, 아무런 감정도 없어, 슬프지도 않아. 그와는 아무런 접점도 없어. 그저 우연히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뿐인 사람인걸. 없어져도 평소처럼.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아. 평소와 같은 일상. 네가 없어져도 내 인생은 계속 이어져.
메비우스, 마코토의 메비우스, 마코토 메비우스. 이거 엔딩을 많이 봤네요. 그래도 네, 마코토 메비우스였고요. 결국에는 해피엔딩 따위는 없네요. 네, 녹화 끊을게요.